또 하나 조금 논의를 좀 해볼 예. 만한 게 서두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1월 2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설 세고 문재인 대통령이 새벽 7시에 결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시쯤은 일어났다고 봐야겠죠. 첫 번째로 올 들어서 처음 한 인사가 추미애 인사 아닙니까? 법무장관. 그러고 보면 오늘이 31일이니까 한 30일, 한 달이 지난 거예요. 한달 정도 됐습니다. 근데 1월 8일 대학살 칼춤을 췄죠. 1월 23일 또 소학살 칼춤을 추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디로 갔는지 춘미애가 그냥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아까, 추풍낙엽 신세가 됐다고 얘기도 했는데, 13명이나 대통령 측근을 이렇게 기소를 하는데도 아무 말이 없어요. 왜 그런 건가요? 글쎄요, 저기, 뭐, 추풍낙엽, 그냥 떨어진 낙엽 정도면 신세 맞으면 괜찮은데, 그게 왜 비가 내리고 하면 낙엽이 비에 젖어 있는데 그거 밟아버리면 완전히 걸레가 되잖아요. 근데 추미애 장관이 지금 어느 선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저분이요, 취임하자 한 일주일 만에 그 인사를, 32명이 되는 인사를 다 내겠다? 그것도 그 밤에 했으니까, 뭐, 이걸 빼고 나면 그 며칠 동안 자기가 그걸 볼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미애 인사가 아니라 이광철 최강욱 인사였다는 인상이 짙잖아요. 물론 대통령이 제가 했겠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용도로 쓰인 것을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말이죠. 맨날 그때 입만 열면 윤 총장 압박하는 말만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칼을 달리 갈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할 때는 일단 용도는 뭐그 정도로 마감된 거 아닌가? 그러면 문희상 토사구팽위에서 2호가 인사 그걸로 끝 해가지고 이제 추미애 토사구팽이 들어간 아니 건가요? 추미애가 자꾸 너무 나서면 정권 실세들이 할 일이 없어지거든. 그 그런가요? 당신도 좀 이제 조용하게 그냥 있지.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수고했어. 너무 나서지 마라. 이렇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당초 이번 13명 그 기소 전에 추미애가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크다. 그리고 기소 전날 바로 또 훈령 비슷한 걸 자기들은 권유라 사항이라고 하지만 전 지방 검찰청에 뭐 지시 사항을 내려 가지고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 회의라든가 또 외부 자문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결정하라.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뭐 이렇게 지시도 내리면서 뭔가 제동을 걸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칼도 못 꺼낸 거예요. 꺼내려고 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렇게 아니 뭐 됐나? 자기 저 아들 문제도 또 걸렸다면서요. 검찰이 뭐 수사 들어간다면서요. 동부지검에서 어제 지금 배당이 됐죠. 그럼 아무리 천하의 추미애가 아니라 누구라도 저그그이 검찰이 그렇게 조국이도 당하는데 근데 대통령이 누구를 더 신뢰했겠어요? 조국이를 더 하겠어요? 저 추미애를 더 하겠어요? 추미애는 옛날에 추미애야 뭐 자기 편 아니었잖아 본인. 예 아니죠. 네. 근데 그 추미애 장관이 보니까 옛날에 하는 거 보니까 강단 있고 또 욕설도 잘하더라. 뭐술 먹고 굉장히 용감하더라. 뭐 이런 거 가지고 높이 사서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의 신뢰를 따지면 조국이 한발 앞인데 그 천하의 조국이도 지금 저렇게 당하고 있는데 이제 추 장관 자기는 뭐저 무사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추미애 자신도 4개가 고발되어갖고 지금 저 수원지검에 이미 배당이 되어 있어요. 본인 것도. 근데 아들 거는 어제 이제 동부지검에 배당이 됐는데, 동부지검 형사 2분가로. 그 사건은 아들이 2017년인가? 카츄샤로, 미팔군 카츄샤로 근무하고 있는데, 휴가 나왔는데, 휴가 끝났는데도 귀대를 해야, 미귀를 하고 하죠. 미귀. 귀대를 안 했다. 그러니까 그 부대에서 빨리 들어오라고 지시를 했는데도 계속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상급부대에서 와갖고 그 휴가 연장해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지난번 추미애 인사청문회 때 그렇게 상급부대에서 와가지고 아들 그 미기한 것에 대해서 휴가 연장으로 해준 것은 누가 영향력을 미쳤는데 누가 미쳤냐? 당신이 미친 거 아니냐? 영향을. 그렇게 지금 추궁이 된 거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뭐 혐의로 고발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주 장관은 그게 아니다. 그럼 아니라고 해야지. 다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부대하고 이렇게 상의해가지고 뭐 휴가를 개인 휴가를 며칠 늦춘 거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 해명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부대 해명하면 부대에서 받아들여야지 왜 상급 부대에서 내려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그 상급 부대한테 누가 압력을 가했느냐 이거죠.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수사 방해잖아요. 인사 그 자체가 수사 방해한 거거든. 예. 수사팀을 완전히 거의 해체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법무장관이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이제 저 수원 지금 공공수사부에 지금 의뢰되어 있습니다. 엄격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뭐 법무장관이 아니라 대통령도 수사할 건 해야죠. 대통령은 형사소추는 안 되지만, 예. 안 되지만 수사 자체를 못 한다는 법은 없거든요. 예. 지금 동부지검 형사 일부에 이번에 그 배당된 아들 문제도 공무집행 방해죄 등 뭐 근무 이탈 방조범 또 근무 기피 목적 유괴죄 혐의 뭐 한 대여섯 가지로 지금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지금 검찰한테 고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들어가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추 장관으로서는 이렇게 인사로 탁 하면은 다 무릎 딱 꿇을 줄 알았는데 지금 분위기가 검찰 분위기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검찰에 다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예. 머리 좋다는 사람이 검사, 판사 다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 자존심이 없습니까? 그럼요. 네?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한 그런 저 집단이고 또 더더구나. 그 뭐 검사 동일체 원칙입니까? 여하튼 예. 들어가면 완전히 예? 판사들하고 또 다른 뭐 그런 저 그런 그 이게 돼 있다. 커넥션 돼 있나 뭐 무슨 완전히 단결해가지고 예. 그래서 뭐 이 공동체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이익이 원래 아니다. 검사들은 검사 동일체 원칙이고 자기들끼리 또 조직 이기주의가 사실은 강한데죠. 네, 제일 강한데죠. 제가 이 공동체라는 것은 물질적인 이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위상을 지키고 예. 예? 이 채통을 지키는 그런 점에서는 양보 안 한다고 서로. 예,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취임하자 3월달입니까? 그 뭐 예. 검사와의 대화 갔다가 완전히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했죠. 예, 예. 그래가지고 그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막가자고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 검찰을 추미애 장관이 너무 우습게 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윤석열 총장한테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 최강욱이 그 기소했을 때 당정청이 나서서 방방 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걸 딱 보고 이번에는 전략을 잘 짠 것 같아요. 그래. 그때는 하나 단 절차 이성윤 지검장의 결재를 안 받았다는 거 그것 가지고 지금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다 대검 차장 그리고 그걸 총괄하고 있는 대검의 공공수사부장 그리고 그 수사를 담당했던 신봉수 3차장 2차장인가요? 또 김태현 부장 다 불러오고 또 이성윤 지검장까지 그리고 관련 수사팀들까지 다 대검에서 회의를 딱 해갖고 결정을 했는데 그게 반대한 사람은 이성윤 하나였어요. 근데 이성윤 씨도 그거 보면 대단한 사람이야. 거기서 창피해서도 반대를 못할 텐데 그래도 그래서 기소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못했어요. 황운하는 아직 불러서 조사도 안 했지 않느냐 또 외부에 그 전문가 집단한테 좀 한번 물어보자 이 정도였지 기소 반대란 말은 못한 거예요. 자기도 최강욱 때도 그랬잖아요. 어. 반대한 건 아니다. 어? 좀 어? 결제를 더 생각해 보겠다. 그런데 추미애나 청와대는 이번 인사해 놓고 이제는 완전히 윤석열 고립됐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회의 보세요. 구본선 대검 차장. 제일 핵심이 이제 배용은 공공수사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그, 과거 같으면 공안 사건이에요. 공안부라고 하는 거. 그걸 총괄하는 책임자란 말. 그 사람도 기소에 다 동의를 했죠. 그러니까 검사들은 아무리 정권이 뭐 자기 편이라고 해갖고 갖다 놓아도 결국은 검사는 사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00%. 왜냐하면 앞으로 2년 지나 정권이 바뀌잖아요. 예. 당신 검찰에 있을 때 뭘 어떻게 했느냐 그거 다 드러나거든요. 기록이 예. 다 돼 있는데 예. 근데 자기 일생을 지금까지도 문재인 대통령 신세 안 지고 살았는데 이번에 이제 갑자기 인사해가지고 좀 신세 쳤다 치고 예. 자기가 원해서 졌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한 번 쳤다고 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그렇게 털털 털어서 바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텐데 우리 같은 일반 백성도 어? 자기 채통 정도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검사 그 간부쯤 돼가지고 그거 다 털어가지고 한 입에 털어넣겠어요? 그럼요. 네. 자기가 검사 공직 생활의 명예라는 것을 정권 누구를 위해서 그 잠깐 지나가는 김웅이 지난번 그 법무연수원 교수가 얘기했잖아요. 뭐? 말하자면 영광은 검사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맞는 얘기죠. 그래갖고 지난번 누구요?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때는 추미애가 뭐 감찰 카드를 흔들었잖아요. 감찰해야 한다. 말하자면 이성윤 지검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은 거로. 근데 이번에 보면은 이 감찰 카드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전번에 그것부터가 아니 검찰총장이 지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총장 아니야. 근데 총장이 직접 지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세 번이나 그. 그다음에 수사팀이 계속 지검장한테 이렇게 하십시다고 요구를 했는데 안 하잖아요. 근데 총장이 직접 지시했는데도 안 하더니 이건 항명이거든. 그럼요. 근데 감찰 카드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감찰해야 돼? 이성윤이를 감찰해야지. 그러니까 정의도 네. 정의도 씨죠. 그 뭐 감찰 이과장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검찰 개혁 이거 가짜 검찰 개혁이고 정치 검찰 단호히 거부한다. 이렇게 하고 그 2%에다가 김오수 차관을 또 공격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야 이거 저 하면서 감찰을 해 이랬더니 가만 나중에 따져보니까 이거 그거 아닙니다 이래 된 거지. 그러니까 어 그래 6시간 말을 못하는 거죠.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막 이성윤 지검장한테 지시를 하고 또 뭐 이렇게 수사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내는 거 이게 수사 지휘거든요. 예. 그걸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별 수사에서는 못하지. 개별 네. 수사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 검찰총장만 지휘해. 그것도 문서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 내에서는 그 정의도 대검 감찰과장도 얘기했지만 이 검찰청법 위반이다. 장관이 지금 위반하고 있는데 김오수 차관은 뭐 하고 있느냐. 장관은 정치인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관은 법률 전문가인데 그 자리에서 밥만 먹고 앉아있느냐 이렇게 지금 공격이 되고 나서니까 꼼짝을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추미애 장관은 정치적인 그 당대표하고 이럴 때면 세상에 겁나는 게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만큼 편한 자리였다는 게 어디 가서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다들 보는 앞에서는 덜덜 떨어주거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와서 그냥 휘둘러가지고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예.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단히 뿌리가 장악할지 알았던 거죠. 예, 인사로 탁탁탁 하면 전에 조국도 그랬잖아요. 검찰 인사 두서너 번 하면 싹 장악한다고. 그랬는데 이 검찰들이 사실 지금 굉장히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검찰들까지도 속으로는 굉장히 자존심은 상할 거예요. 이건 아니다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를 이렇게밖에 지금 못하느냐.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관련된 윤 총장이 더더구나 윤 총장은 이 정권 전체 정권의 이거 표적이 돼 있거든. 예. 여당도 그렇죠. 정부도 그렇지. 지금 청와대도 그런데 이 양반이 자기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겠어요? 해보자 할 정도로 철저히 하겠죠. 예. 그래도 지금 추미애는 그렇다 하지만 청와대도 아무 말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민주당만 뭐. 지난번 기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청와대 핵심 참모들 전현직 참모들이 지금 다 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청와대가 무슨 얘기를 해야 할 거냐? 그동안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계속 해왔잖아요. 공격하고 그런데도 지금은 윤도환이는 사표냈습니까? 고민정하고 같이 냈나? 왜 조용하죠? 그 윤난이가 사사건건 나오더니 요즘 참 안 나오네. 근데 대통령도 무슨 얘기를 해야죠. 이런 사안이면은 이게 모든 이 원인이 시초가 조국에 대해서 대통령이 괜히 거들어가 말 거들어가지고 할 때부터 가만 보네 지금까지 이렇게 스크린 해보면 대통령 입이 문제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달이 났거든. 사달이 났는데 지금 이제 청와대도 가만 생각하니까 긁으면 긁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부스럼이 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국 문제도 안에서 조용히 해결했더라면 살짝 나가 너 살짝 좀 그러니까요. 이래서는 문제가 아무도 없을 텐데 계속 내가 누군데 대통령이 말이야 이래가지고 한 결과가 오르나 이렇게 돼가지고 국민적으로도 이제 아주 망신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윤 총장이 이 정도 하면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점점 갈수록 더 하거든. 알았어. 아주 그냥 뚜벅뚜벅 이게 다가오니까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그래서 할수록 손해다.
할수록 윤석열 총장 밥이 돼준다. 그래서 침묵 작전으로 어쩔 수 없는 거지. 무건 수행하기로 했나요? 뭐 안에서 또 다른 작전을 또 저 사람도 꾀가 많으니까 또 무슨 꾀를 내고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죽어라 죽어라 하는 상황 아닙니까? 뭐 우리 국민들도 다들 지금 불안에 떨고 있지만 뭐 경제도 정말 나쁜 상황이고 뭐 되는 거 하나 없는데 지금 우한 폐렴 그것도 중국 눈치 보느라고 우한이라고 하지 말고 신종 코로나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하라는데 이거 지금 자꾸 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무슨 저 우한 우리 교민들 데려오는데 그것도 처음에 천안으로 했다가 그거는 뭐 여당 의원들이 다 있으니까 진천 오고 아산으로 보냈다 지금 그것도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도 쓸 좀 운에 운으로 가지고 이야기하면 좀 뭐하긴 한데 우리가 설명이 잘 안 될 때는 운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쨌든 설상가상이라니까요. 문재인 입장에서 이제 운이 정치적인 운이 대충 저 다 해가는 것 같아. 한참 잘 나갔던 운이 왜냐하면 도와주는 게 없어. 김정은이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도 계속 뒤통수만 치고 있잖아. 거기다가 중국한테 가서 완전 쩔쩔쩔쩔 매가면서 말이지. 우리는 소국입니다 하고 했는데도 과공비례를 지금 한 거죠. 중국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시비 걸거든. 우한 폐렴이면 우한 폐렴이지. 그걸 또 우한이라고 한 것도 무한이라고 그러기도 한다며. 왜냐면 우리 발음으로 무한이. 무한이죠. 한자로. 그러니까 우한 피하려고 그런 뭐 저기 보도도 있더라는데 한심한 노릇이 이러니까 보니까 문 대통령, 자 대통령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이 채통 지키는 거는 자기가 이 그야말로 스스로가 자기를 이 수그리면 안 된다고. 당당하게. 이게 맞서야 되는데 대통령 큰 사람 앞에 가서 중국 앞에서 절전하고 김정은 앞에 절전하고 혼밥이나 먹고 다니고 우리한테 와서는 이 야당한테서만 지금 그 큰 소리 좀 위협하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좋은 시절은 이제 거의 지나간 것 같다. 안 도와주니까 뭐 되는 집안에는 뭐든지 뭐 하는 일마다 다 돼요. 안 되는 집안에는 뭐든지 안 돼.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총선에서 만약 문재인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저놈한 심판이 내려진다 한다면은 정권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을 어렵죠. 거예요. 거의 어렵죠. 왜냐하면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분은 좀 보면 또 순진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당선돼가지고 최태 2003년에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때부터 연정 이야기 나왔거든. 근데 이 양반은 아주 문 대통령은 자기가 뭐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러다니까 거기에 완전히 힘을 얻어가지고 뭐든지 하면 될 줄 알고 했는데 과했지. 그래서 이분이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선에서 대승을 못 거두면 예. 대승을 못 거두면 결국 지금 정도로밖에 못 한다면 앞으로 저 이 첩첩산중이냐. 왜냐면 벌써 나오잖아요. 저 그 여권에서 지금 이낙연 차기 주자가 벌써 이게 대두되고 있잖아. 그럼 그쪽으로 힘이 쏠려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이제 문 대통령 생각을 해야죠. 근데 뭐 이낙연도 너무 이렇게 앞서가니까 임종석이를 호남에 투입해갖고 견제를 한다. 뭐 이런 소문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본래 이낙연 총리를 키워주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호남 쪽이니까. 네. 호남의 상징성 때문에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그 친문 측근들이 볼 때는 아니 불안하죠. 이낙연 씨 언제 우리 그냥 은근슬쩍 숟가락 얹더니 지금 와서 이제 차지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친문 측근 실세들은 굉장히 불안하지. 그래서 김두관도 뭐 선거 전략뿐만 아니라 PK 쪽에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건 어쨌든 노무현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친문 세력이니까 양산으로 지금 끌어온 거 아닙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 집이 있는 데가 양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아마 앞으로도 그래서. 그래서 이낙연 견제를 여러 지금 카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낙연 전 총리가 그래서 사실은 이 부각되는 굉장히 속으로 좋을 텐데 한편으로는 좀 약간 이제 이 뭐랄까 마음에 좀 경계심이 생길 거예요. 아, 나 이거 이렇게 나가 잘 나가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우려감은 있을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워서 검찰을 장악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게 무리수를 가지고 절대 검찰을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이
백일화에 이렇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정치는 공자관님 말씀대로 정자 정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바른 정도로 가야만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